계양군은 지난 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졌습니다. 금년 준비보고회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2017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부서별 준비사항과 전년도 을지연습 시 도출된 문제점 조치 결과에 대한 개선 방향을 토의하는 등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김남권 부구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전시훈련이 되어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에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올해 계양구 을지연습은 국민이 을지연습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여반을 편성하였고 청소년, 다문화 가정, 노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관인 상황 보고회 및 방독면 착용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.